안녕하세요. 타론 뉴스 해미 리주원 교수입니다. 지금부터 8월 둘째 주, 8월 5일에서 8월 11일까지 멸자리병 운세와 타로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멸자리별 타로 운세는 제가 지금 올려드리는 타로 뉴스에서 전해드리는 운세가 있고 전방 TV에서 또 둘째 주 운세가 업그레이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타로 뉴스와 전방 TV를 같이 보시게 되면 굉장히 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양자리부터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우선은 8월 지금 둘째 주죠. 둘째 주에 행성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먼저 가장 특징적인 것은 지난 8월 1일 날 그게 있었죠. 뭐가 있었냐면 신월이 있었거든요. 신월이 사자자리에서 일어났었고 그리고 8월 1일 날 똑같이 수성이 수성의 역행의 어떤 현상이 멈추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쌍둥이 자리나 처녀 자리나 그리고 어센던트를 수성의 어센던트를 쌍둥이나 처녀 자리에 두고 계신 분, 그러니까 수성을 중히 쓰시던 분들이 답답함이 많이 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사실은 또 이제 자신의 차트를 보게 되면 내가 태어날 때 수성이 역행할 때 태어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역행을 하고 있을 때 현상이 더 좋다고 하네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점성학 차트가 궁금하시면 그 차트를 한번 보시고 내가 어떨 때 태어났는가, 역행할 때 태어났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행할 때 태어나신 분들은 수성 역행이 많이 적용이 안 된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쨌든 수성의 역행 현상이 멈추었다, 그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지금 사자자리에 지금 태양과 그리고 달과 수성과 수성은 아니죠. 태양과 달과 그리고 지금 금성과 화성이 사자자리에 다 있게 되죠. 달은 계속 움직이고 있으니까 지금 태양과 화성과 금성이 사자자리에 들어있고 거기에 어떤 천왕성과 스퀘어 각도를, 그러니까 사각각도를 이름으로 해서 원래 지금 안 좋은 영향력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보는 일본과의 어떤 분쟁도 지금 그 하나의 일맥에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제가 보는 견해로는 8월 30일이 넘어서게 되면 이 국제적인 분쟁도 약간 진정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제가 초보지만 한번 추론을 해봅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조금 있다 보면 수성도 지금 사자자리에 같이 합류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해서 그러면 사자자리 안에 내 행성이 모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에너지가 다 같이 집약이 되어 있으면 그 중에 태양빛은 너무 강하기 때문에 타고 있는 것도 있어요. 자, 그래서 금성이 탄다고 얘기를 하죠. 자, 금성이 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또 화성도 원래 화성은 불의 행성이고 금성이 타고 있는데 그러면 사랑도 탈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러므로 해서 사랑이 좋을 수도 있는 반면 그 사랑이 아픔을 줄 수도 있다. 자, 그래서 그런 어떤 사랑의 사건들도 벌어질 수 있고 그리고 반대편에 지금 염소자리의 명왕성과 토성과 그리고 이 사자자리에 있는 행성들이 딱 이렇게 대립각을 보이고 있거든요. 있음으로 해서 또한 거기에서 어떤 개인의 명예에 관한 사건들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8월은 정정당당하자, 숨기지 말자, 그리고 다 밝혀진다라는 의미가 있게 되죠. 자, 그래서 약간 감추고 숨기고 계신 분들은 어쨌든 잘 숨기자, 또는 당당하게 드러내서 인정을 받자, 그것 또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8월 지금 둘째 주 멸자리별 운세에서 세세하게 양자리부터 우선은 설명을 드릴 거고 어쨌든 더욱 지금 덥죠. 제 생각에 이번 주하고 그 다음 주만 더우면 그 뒤로는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더욱 여러 건강 잃지 않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양자리부터 해서 우선 이번 주 별자리 운지상으로 보게 되면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조금 참도록 하자. 말이 많으면 책임이 따른다. 자신이 옳다고 해도 목소리를 낮추자. 그러니까 원래 양자리들은 약간 자기 감정을 잘 드러내거나 아니면은 직언을 잘 하죠. 자, 그런데 이번 주에는 그걸 조금 참으시고 조금 이렇게 자신의 본성을 조금 감추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애정운은 좋다. 기회를 잘 포착하자. 그래서 양자리가 이번 주에 애정운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행운의 날짜는 6일과 9일. 그리고 물건은 선글라스. 장소는 패스트푸드점. 색상은 그레이라고 하네요. 그레이, 회색이라고 합니다. 자, 앞에 제가 이번 주부터는 지난주에는 한자 타로를 썼는데 이번에 제 얼굴을 보이지 않으므로 해서 한자 타로가 사실은 그게 좀 글자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 카드를 세 개를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점성술 카드거든요. 그래서 양자리, 그러니까 별자리 여러분들께서 이번 주 첫째 주에 어느 행성에 어디에 이슈가 있는가, 어느 별자리 같이 살아야 하고 어디에 이슈가 있는가에 대해서 이 세 장을 통해서 제가 한번 뽑아봐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자, 어떻게 되는지 또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카드를 바꿨기 때문에. 자, 우선은 첫 번째로 이건 행성 카드거든요. 그럼 이번 주에 나는 어떤 행성에 에너지를 많이 받는가는 먼저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느 별자리처럼 나는 행동하고 살아야 되는가. 두 번째가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는 어느 하우스, 뭐 어떤 일에 나는 이슈가 있는가에 대해서 세 개로 나누어서 제가 한번 양자리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은 양자리는 자, 목성의 기운이 이번 주에는 양자리들에게 영향력이 많다. 자, 그러면 우선은 긍정이냐 부정이냐? 완전 긍정입니다. 목성은 태양 다음으로 큰 행성을 상징하죠. 그러므로 해서 또 신의 은총이라든지 철학적인 거, 종교적인 거, 영적인 거, 그래서 굉장한 길성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양자리들 길성의 목성의 은총이 그대에게 있다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자 어떤 사람처럼 행동해야 하냐면 자 유레너스입니다. 이거는 물병 자리를 상징하는데 자 물병 자리의 모티버는 뭐냐면 대중성이에요. 그리고 보편주의고 약간 정신적인 철학적인 그리고 서로 정보 소통에 능한 자리를 상징합니다. 그러면 그 옛날 거, 구태의연한 거 이런 거 말고 새 거, 신선한 거 그리고 대화하고 소통하고 자 그런 거 하시면 이번 주에 좋다. 물병 자리 에너지 그러니까 우리가 남이다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묶여서 하는 거 그거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남이다 하면 남이가 하면 우리 남이야 이렇게 하시고 약간 보편적이고 인류적인 삶을 살아가면 이번 주에 좋다. 자 그러면 지금 에너지는 어느 하우스에 있느냐? 자 그것은 10하우스에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10하우스는 어디냐? 10하우스는 직업의 하우스입니다. 자 그래서 양자리 분들은 이번 주에 직업적인 면에 집중하시면서 신의 연청과 주피터라는 목성의 신의 연청과 거기에서 물병자리라는 어떤 보편성과 같이 하시면 굉장히 긍정적인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황소자리입니다. 황소자리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면 좋다. 작은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익혀보자. 자, 그리고 애정운은 너무 오버하지 말자. 그리고 내 연인을 잘 지키자. 자, 남이 쳐다보고 있을 수도 있답니다. 그렇게 하고 행운의 날짜는 7일과 9일. 자, 물건은 보조 배터리, 장소는 영화관, 색상은 라이트 그린이라고 하네요. 자, 그래서 황소자리 분들은 이번 주에 뭔가 새로운 것을 익히고 배우고 하면 좋다고 하네요. 자, 그러니까 제가 또 황소자리 분들 생각하면서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신의 은총이 있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별자리의 에너지로 살아가면 좋을까. 세 번째는 어느 하우스에 나에게 이슈가 있는가. 그렇게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황소 자리는 이번 주에 짜잔, 문이네요. 자, 문은 문이면 달의 감정을 의미하죠. 그래서 엄마 같은 감정으로, 그리고 옛날 일과 관계 있는, 그리고 약간 바다와 관계 있는, 물과 관계 있는, 자, 그런 일을 하시면 좋다고 하네요. 그리고 달의 응충도 있습니다. 지금 달이 차오르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달을 잘 보시면서 기도를 하셔도 좋고, 자, 어린 시절의 추억이나 어린 시절에 갔던 장소, 엄마와 관계된 곳, 자, 그런 곳과 연관하면 좋다. 이번 주에. 자, 그러면, 자, 거기에, 자, 리브라가 뜬대요. 행동하는 걸로 보면. 자, 리브라는 천칭자리를 상징하죠. 그러면 천칭자리는 뭐냐? 자, 천칭자리는 중립을 지키는 별자리가 되죠. 신사자리가 되고, 그리고 파트너와 연관된 자리가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하면 좋은 것을 상징하죠. 어디서? 우아한 곳에서. 자, 전칭자리는 굉장히 신비적이고 우아한 것을 상징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아하면서 신비적인 곳과 연관되는 좋다. 자, 밥을 먹으러 가더라도 자, 좋은 데 가세요. 이번 주에 황소자리 분들. 자, 황소자리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맛있는 거 드시되 조금 더 우아한 모습으로 드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메타우스의 이슈가 있느냐? 자, 이거는 메타우스죠. 메타우스가 안 보이는데. 아, 자, 사우스입니다. 자, 그래서 누구와 같이 하면 좋다? 가족과 같이 하면 좋다. 자, 그래서 이 딱 일치하죠. 달과 같은 어머니의 에너지로, 그리고 좋은 곳에서 집과 관계된 일을 하면 좋다. 그래서 아마 휴가를 가족과 같이 하셔도 좋고. 자, 그리고 어쨌든 그러니까 옛 고향이라든지 추억의 장소라든지 그런 데를 가셔서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쌍둥이 자리가 되죠. 자, 쌍둥이 자리는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차분하게 행동하자. 불필요한 경쟁은 피하자. 괜히 자존심 앞세우면 득보다 실이 많다. 이렇게 나오죠. 자, 애정운은 모임이나 미팅에 나가보자. 그리고 적당히 분위기를 맞춰주자. 자, 행운의 날짜는 6일과 11일. 그리고 물건은 아로마 용품. 그리고 장소는 편의점. 그리고 색상은 레드입니다. 자, 빨간색이 이번에 쌍둥이 자리도 좋다고 하네요. 자, 쌍둥이 자리잖아요. 지금 제가 빨간색을 입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쌍둥이 자리는 이번 주에 자, 어떤 행성이 그대에게 빛을 비춰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별자리처럼 나는 이번 주에 살아가면 좋을까? 그 다음에 자, 나는 메타우스에 많은 에너지가 있는가? 이번 주에.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또 한번 뽑았습니다. 첫 번째로, 자, 쌍둥이 자리는 이번 주에 비너스의 에너지가 있네요. 자, 그러면 내 좋은 것을 하라는 뜻이에요. 자, 가장 이게 금성이잖아요. 자, 금성은 길성입니다. 좀 전에 했던 목성만큼이나 길성을 상징하면서 아름다움에 관한 것을 상징합니다. 자, 그런데 아까 목성은 약간 영적이면서 정신적인 기운을 의미한다면 금성은 정말로 내가 좋은 것을 하면 됩니다. 내가 만나면 좋은 사람. 자, 그리고 내가 먹으면 행복해지는 것, 내가 사면 좋아지는 것, 이런 거 있죠. 자, 그런 쪽으로 해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금성이 이렇게 들어와 있을 때는 여성분들 예쁘게 하고 다니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예쁘게 꾸며서 자, 누구에게 시선을 받을 수 있게끔 하고 다니면 좋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것은 어떤 별자리 딱 이게 두 개가 일치합니다. 토러스가 되는데 황소자리하고 금성은 둘의 짝입니다. 자, 그래서 돈도 좀 쓰시고 그 다음에 내 물질적인 만족에 치중하자. 황소자리는 그래서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그리고 예쁜 옷도 사시고 자,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둘 카드가 전부 다
물질적인 거예요. 자, 원래 쌍둥이 자리는 정신적인 영역을 많이 추구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본인이 좋아하는 거 하면서 정신적인 뜻을 많이 추구하라.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그게 메타우스에 있느냐. 자, 그거는 칠하우스에 있네요. 자, 그러면 파트너와 같이 하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 파트너 계시죠? 자, 집에는 남편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사회적 파트너가 있죠. 그러면 이거는 합쳐보면 사회적 파트너와 행복한 삶을 살아가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 쌍둥이 자리 분들, 그대들이 좋은 거를 하세요. 자, 그 다음에 개자리. 개자리는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을 버리자. 마음을 열고 서로 이야기를 하자.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주변 사람이나 충고나 조언을 잘 살피자. 자, 그리고 애정은 낯선 사람을 경계하자. 자, 아시겠죠? 원래 개자리는 낯선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지나친 참견이나 간섭을 피하다. 자, 개자리들 은근히 간섭 많이 합니다. 자, 그거 이번 주에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행운의 날짜는 6일, 7일, 물건은 거울, 장소는 기차역, 색상은 바이올렛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이게 이번 주는 주제가 고정관념이나 선입관을 버리자고 나오는데 애정운은 낯선 사람을 경계하라고 나옵니다. 이거는 조금 반대됩니다. 아시겠죠? 그거 명심하세요. 자, 그러면 개자리도 한번 자, 이번 주에 어떤 행성에 축복이 그대에게 있는가가 되고, 두 번째는 어떤 별자리처럼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이슈는 어느 하우스에 있는가. 자, 이렇게 또 구분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 자, 그대에게 길성으로 비춰주는 행성은 누구인가. 개자리 분들, 자, 여기도 주피터네요. 정말 좋겠어요. 자, 개자리 분들이 주피터하고는 굉장히 좋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떤 축복이 있고, 거기에다가 정말로 좋은 사업운도 이번에 있으시고, 그리고 좀 편히 쉬시는 것도 좋고, 어쨌든 좋은 주피터의 기운. 자, 이거 영적인 거죠. 태양 다음으로 큰 행성이면서 길성 중에 대길성입니다. 자, 그래서 그 에너지를 받게 되면 굉장히 좋다. 업그레이드 할 수도 있겠죠. 업그레이드. 자, 그 다음에 자, 캔서는 이건 그대로 나왔어요. 그죠? 그대 별자 그 개자리처럼 행동하세요 라는 에너지죠. 그래서 남을 보호하거나 그리고 걱정해 주거나, 자, 그리고 내 주위의 사람을 아껴주는 개자리 본연의 에너지에 충실하시게 되면 굉장히 긍정적인 한 주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자리 본연의 에너지에 충실하자. 엄마 같은 에너지, 남을 돌봐주는 에너지, 그 에너지에 충실하면 좋다. 그 다음에 메타우스. 자, 팔하우스에 뭔가 이슈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팔하우스의 이슈는 뭐냐면 약간 숨은 돈이에요. 영적인 것도 좀 되거든요. 자, 그래서 남이 모르는 것, 약간 은밀한 것, 그리고 약간 나만의 감추어진 어떤 비밀들과 약간 연관성이 있습니다. 요 하우스가. 자, 그래서 그 목성의 어떤 에너지와 캔서와 이렇게 조합을 해보면 약간 그거 하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생각을 활동적이기보다는 내 내면의 생각을 정리하면서 어떤 내 안의 종교성이라든지 내지는 기도하는 어떤 영적인 기능이라든지 그런 에너지를 가지게 되면 아마 목성이 사업의 에너지라든지 긍정의 에너지를 아마 많이 주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기도를 한다든지 원래 약간 그 다음에 더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한 내면에서 내가 뭘 준비를 하면 좋다. 자, 그런 어떤 카드로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양자리에서 자, 개자리까지 별자리별 타로와 그리고 별자리별 운세를 말씀드렸습니다.